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함동주입니다. 현재 경상 남북도 일부 내륙과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고 있으며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마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 남북도와 강원도 영동,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은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 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방은 일본 큐슈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경상 남북도 동해안에서 비가 오겠고 경상 남북도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 영동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과 경상 남북도 일부 내륙에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면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으며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오는 가운데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강원도 영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남해상, 내일은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낮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